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서시경이에요. 서보성이고요. 제주도 푸른 밤과 함께하는 우리 제주 반도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었는데, 우리 보랏빛 향기님, 그리고 JDH님 두분 댓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 틀고 이러면 혼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오늘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좀 마음을 달래고자 이런 노래를 트는 거거든요. 떠나요, 둘이서. 좋죠. 제주도가 관광지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죠. 해외도 못 나가는 바람에. 근데 일단 제주 반도체를 설명하기 이전에 뭐 제주 반도체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왜냐면 지금 증시가 어떻죠? 너무 안 좋습니다. 그냥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아유, 흘러내려 흘러내려. 자, 오늘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깨졌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3100포인트가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100포인트가 깨졌는데, 이 의미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뭐 지금 회사, 뭐 기업이 어떻고 저렇고 필요 없어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자, 3100포인트와 1000포인트가 깨졌다는 건 주가가 하방 곡선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탈했는데 여기서 싸진 물건으로 선물 거래가 들어와서 다시 끌어올릴런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더 빠질 것 같아요. 더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종목도 한 4,500원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 손절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손절도 못 하죠. 4,500원, 4,000원, 뭐,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어렵네요.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뚝 빼는 건 너무 쉽거든요. 4,500원? 이 정도 그냥 바로 한 번에 떨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뭐 지지장 조금 나올 수 있겠는데,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고,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주 반도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증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테이퍼링. 테이퍼링이라는 건 뭐죠? 돈을 막 풀다가 이제 돈 많이 안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돈을 거의 잠근다는 뜻이랑 똑같거든요. 그럼 주식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다시 은행으로 사람들이 가겠죠. 여러 가지 악재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은 힘들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도 힘들어지고 갚아야 될 돈도 많아지니까 영업이익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약간 악순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올해 연말부터 시행이 될것 같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좀 북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미사일도 있었고, 오늘 확진자 2200명 이상 또 발표되면서, 어쨌든 굉장히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다?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가 돌아오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노래라도 좀 틀어드리면서 사실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손절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 제주 반도체 역시도 뭐 파운드리를 위탁 생산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주가를 다시 복구하는 순간 또 따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막 지금 하락폭이 너무 커서 손절하라고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뭐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고, 늘 현금 보유하라고 제가 외쳤던 거 다들 실행하고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해 보시고요.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밑에 보면 2021년 무료 추천 정보 보이시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8월 17일 화요일 무료 추천 정보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 추천 정보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화시켜 드리겠다라는 이야기 보이시죠?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공지사항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시고요. 자, 전날 미국 증시 상황 이렇게 또 요약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건물 1층에 주식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꼭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드시러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자, 장 시작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한국공항 그리고 태웅로직스, 오늘 이렇게 JC케미칼 예수 세 종목이 추천이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 최근에 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달성을 하고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 다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최근에 장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탄력을 좀 받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VIP 리딩 특징들도 나와 있거든요. 1년에 100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거의 뭐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 정도 되겠네요. 그와 동시에 또 한국공항도 1차 목표가 달성, 달성이 추가 상승 중이라는 댓글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혼자서 이제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여기 또, 여기 보시면 VIP 분들의 추천 종목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면 한번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도움될 만한 내용들 충분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모바일 PC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제작을 해놨거든요. 휴대폰 버전, 윈도우 버전 완전히 무료로, 뭐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 원하시는 종목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